이번 시간에는 딜리트 쿼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문은 테이블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쿼리인데요. 데이터를 삭제한다고 하니 뭔가 떠오르는 명령어가 있지 않나요? 예리하신 분들이라면 예전에 배운 트렁케이트 명령어와 비슷하다는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잠깐 트렁케이트와 딜리트의 차이점을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트렁케이트가 테이블의 모든 데이터를 날려버리는 역할을 한다면 딜리트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서 삭제할 수가 있다. 두 번째, 트렁케이트는 한번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딜리트는 롤백을 이용하여 되돌릴 수가 있다. 세 번째,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경우라면 딜리트보다 트렁케이트가 빠르다. 이 정도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딜리트 쿼리를 작성해보기 전에 어떤 데이터를 삭제할지 살펴보기 위해서 넷플릭스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5개 로우의 데이터가 조회가 됐고요. 첫 번째로 여기서 비디오 네임 컬럼이 미스터 선샤인인 로우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from 테이블명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where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요. 비디오 네임 이 미스터 선샤인인 데이터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켜주시면 셀렉트를 했을 때 미스터 선샤인 로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을 해보면 화면에서는 여전히 미스터 선샤인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쯤이면 이제 왜 사라지지 않았는지 여러분들 모두 알고 계시겠죠? 아직 커밋을 수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커밋을 해주고서 다시 화면을 확인해보면 이제 미스터 선샤인이 완벽하게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조건절을 조금 더 길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from Netflix where 이번에는 카테고리는 드라마 이면서 and viewCNT가 35보다 작은 데이터를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쿼리를 실행시켜 주기 전에 이렇게 조건을 주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삭제될지 미리 추측을 해 보도록 할까요? 카테고리가 드라마인 데이터는 지금 현재 모든 데이터가 다 포함이 되죠. 그리고 viewCNT가 35보다 작은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이태원 클래스 데이터가 viewCNT가 30이기 때문에 35보다 작은 데이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쿼리를 실행했을 때 이태원 클래스 로우가 사라질 거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수행을 시켜줄게요. 실행을 시키고 셀렉트를 해보면 역시나 추측했던 대로 이태원 클래스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롤백을 한번 해볼게요. 롤백을 하고서 다시 셀렉트를 해보면 이태원 클래스가 다시 생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로우를 한꺼번에 지우는 딜리트 문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delete from Netflix 지금 이 넷플릭스를 자동 완성을 했더니 이렇게 알리아스가 자동으로 붙었어요. N은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where video name
in signal.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요, 비디오 네임 컬럼이 시그널인 로우도 지우고 나의 아저씨인 로우도 지워라 이런 뜻이 돼서 두 개의 로우가 한꺼번에 삭제가 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이 됐고 셀렉트를 해보면 두 개의 로우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습하기 전에 얘기했던 대로 트렁케이트와 같은 기능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으면 웨어 조건을 쓰지 않으면 돼요. delete from Netflix 이렇게 하면 트렁케이트 테이블 넷플릭스라고 작성한 것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를 누르고 셀렉트를 해주면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딜리트 쿼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딜리트 문도 업데이트와 마찬가지로 웨어 조건이 빠지면 전체 데이터가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작성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에 대해 모두 배워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SQL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셀렉트 쿼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할 계획이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이번 시간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